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2일 화요일 뉴스데스크 경남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법정 구속과 관련해 경남의 민심이 동요하는 모습을 보이자 정부와 여당이 경남 민심 잡기에 나섭니다. 단체장 업무 추진비로 특산물 수천만 원어치를 특정 업체에서 구입하는가 하면 물품관리대장도 작성하지 않은 곳이 확인됐습니다. 환경부가 최근 4대강에서 일부 보를 완전 개방한 결과 수질이 크게 좋아졌습니다. 경남에서도 보 개방을 넘어 아예 해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삼성교통 파업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피해는 시민들의 몫인데 진주시는 사태 해결을 위한 대화보다 대결 국면만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법정 구속과 관련해 MBC 경남이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에서 경남의 민심은 동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이 경남 민심 잡기에 나섭니다. 박종훈 교육감도 교육 현안 차질이 우려된다며 불구속 재판을 촉구했습니다. 이상훈 기자입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은 게 타당하다는 응답과 법정 구속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절반에 달했습니다. 10명 중에 6명은 이번 일이 국정 운영은 물론 4.3 보궐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걸로 봤습니다. 이처럼 동요하는 경남의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여당과 정부가 민심 잡기에 나섭니다. 오는 14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남도청을 방문해서 직접 현안 보고를 받고 도지사 공백 최소화에 힘을 보탭니다. 또 18일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 지도부가 경남도청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엽니다. 서부경남 KTX 등 경남의 정책과 사업들이 차질을 빚지 않게 여당이 직접 챙기겠다는 건데 올해 전국에서 처음 열립니다. 경남이 챙겨야 할 주요 사업과 예산을 미리 살펴보고 경남도와 협의를 함으로써 김경수 지사 부재로 인한 국비 확보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박종훈 경남 교육감도 도지사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도청과 함께하는 교육 현안들의 차질이 우려된다면서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도지사 직무를 수행하도록 석방해달라는 겁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교육이 이런 남아있는 이 산적한 과제들을 좀 더 원만하고 수월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박 교육감은 이번 탄원서를 지난 11일 출범한 김지사 불구속 재판 경남도민운동본부에 전달했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탐사 기획팀이 도내 자치단체장들의 업무 추진비 사용 실태를 분석해봤더니 특산물 수천만 원어치를 특정 업체에서 구입하는가 하면 특산품을 살 때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물품관리대장도 작성하지 않은 곳이 확인됐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6년부터 3년 동안 통영시장이 사용한 업무 추진비 내역입니다. 매달 특산품으로 건어물을 사는 데만 수백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격려 차원에서 공무원에게 감사의 표시로 대외 업무 관계자들에게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이 특산품들은 모두 한 가게에서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리가 식당 같은 경우에 탕물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마음 편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거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과연 정말 그런지 취재팀이 해당 가게를 찾아가 봤습니다. 주변 건어물 상인들은 해당 업소와 통영시가 유착 관계에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2016년부터 3년 동안 모두 144번에 걸쳐 이 가게에서만 1억 1천만 원 넘게 건어물을 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올해 통영시 업무 추진비 예산이 1억 8천여만 원임을 고려할 때 매년 업무 추진비의 약 20% 이상을 이 가게에서만 사용한 겁니다. 주변 상인들에겐 당연히 불만일 수밖에 없습니다. 시에 손님이 많지. 나는 너무 엄청 멀어졌고 그러면 어떻게 시에서 뭐 하루 운영을 할 수 있느냐. 서류 작성도 엉터리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특산품을 구입할 경우 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반드시 용도와 수령자 등을 기록한 물품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통영 시는 해당 서류를 아예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맹목에 맞게 그만큼 구매 그만큼 바로 그쪽을 진출하기 때문에 특별한 그 수급을 없습니다. 특정 업체 몰아주기도 모자라 물품관리대장조차 없는 상황. 도를 넘어선 업무추진비 사용을 규제할 수 있는 규정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환경부가 최근 4대강에서 일부 보를 완전 개방한 결과 수질이 크게 좋아졌다고 발표했는데요. 물에 오염된 오염물질을 스스로 정화하는 능력인 자정계수가 높아졌다는 건데 경남에서도 보 개방을 넘어 아예 해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서창우 기자입니다. 전남 나주시 영산강 상류에 있는 승천보입니다. 지난해 4월 수문을 완전 개방하자 물에 포함된 오염물질을 자연 스스로 정화하는 능력인 자정계수가 1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보 개방과 함께 유속이 빨라지고 수심이 얕아지면서 생긴 현상입니다. 같은 시기 수문을 완전 개방했던 금강 세종부도 자정계수가 최대 8배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소가 고갈이 된다는 건 물고기 폐사가 일어난다든지 이렇게 수중 생태계가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 되니까 당연히 반면 농업용수 부족을 우려하는 일부 농민들의 반대로 부분 개방이 이루어진 낙동강보는 증가폭이 크지 않았습니다. 환경부 조사 결과 8개 보 가운데 5개 보의 자정계수가 평균 1.4배 향상되는 데 그쳤지만 자연성 회복에 영향 준 게 입증된 겁니다. 부분 개방을 했더라도 유속이 최대 140% 늘어나는 등 물의 흐름이 원활해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개방폭이 컸던 이곳 창녕 하만보와 합천 창녕보는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수변 생태 공간이 넓어지면서 오리류와 왜가리 등 다양한 생물들이 머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습니다. 때문에 환경단체는 보 해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질 개선, 생태 복원, 자정 능력이 향상되었다는 것은 보로 인하여 낙동강을 비롯한 4대강 환경이 파괴되었다는 것을 환경부는 내일 전문가 회의를 통해 4대강 보를 어떻게 처리할지 검토를 벌이기로 하는 등 보 처리 방안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삼성교통 파업 장기화의 피해자는 결국 진주 시민입니다. 그러나 진주시는 사태 해결을 위한 대화보다는 삼성교통 노조에 조건 없는 파업 철회를 요구하며 대결 국면만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윤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주 한 주민센터에 쌓여 있는 진주시 자원봉사단체 협의회 명의의 전단지입니다. 삼성교통이 12억 원의 적자가 난 건 경영을 잘못한 것이라며 노조의 파업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삼성교통은 진주시가 이 전단지를 이통장을 동원해 배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이라면 직권남용입니다. 진주시는 모르는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통영구 조직단체 원주구도 봉사단체 협의에서 포함된 것도 있고요.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교통가스는 뭐 그 내막은 상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부 주민센터 공무원들은 진주시의 지시에 따라 전단지를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교통과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전단지를 배포하라고 했는가요? 네, 배포 좀 해주라고 했겠지. 시에서 전단지 와있으니까 아마 통계를 벌려 다녀왔으니까 좀 갖고 가라고. 뭐 배포 좀 해주라고 이야기했지. 진주시는 삼성교통이 최저 시급을 못 맞추는 건 다른 업체에 비해 재수당이 많은 기형적인 임금 구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다른 운수업체들과는 달리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각종 재수당이 기형적으로 많은 임금 구조에 있는 것이 아닌지. 진주시가 현행 표준 운송원가가 적정하다며 그 근거로 삼는 용역 보고서입니다. 버스기사의 임금에서 재수당이 차지하는 비율은 삼성교통 25.9%, 진주시민버스 19.6%, 부산부일교통 21.8%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진주시에서 내고 있는 용역 자료에 보면 삼성교통이나 시민버스 부산교통의 임금 구조가 특별히 차이 없는 것으로. 진주시는 명분 없는 파업이라며 여론전에 치중하고 있지만 이처럼 일부 내용은 진위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파업 장기화에 따른 손실은 큽니다.
전세 버스 100대의 하루 임차료는 7,700만 원으로 현재까지 16억 원을 썼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불편을 감내해야 하는 건 시민들입니다. 진주시가 조건 없는 파업 철회만을 내세울 게 아니라 대화에 나서야 하지만 진주시민소통위원회 그리고 진주시의회의 존재마저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힘들더라도 파업 사태 해결의 출구를 찾아야 하지만 진주시는 삼성교통에는 민사소송을, 진주시민에겐 전세버스 유료화 검토로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경남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한 연속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오늘은 하동 화개장터 만세운동과 이를 이끈 이강률 지사를 부정석 기자가 소개합니다. 20세기 문명의 몽둥이를 고집스러운 화개면 직원의 머리에 사납게 내리치며 말한다. 독립 만세 함성이 세상을 진동하여 사악한 무리들이 숨을 수 없을 것이고 야만적 무리들을 완전히 소멸시킬 것이다. 화개장터 만세운동 당시 이강률 지사가 면사무소 직원들에게 남긴 사직 권고문입니다. 하동 화개장터 만세운동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영호남 주민들이 손을 잡고 참여한 3.1 만세운동입니다. 1919년 4월 6일 화개장터에서 대한독립이 울려 퍼졌습니다. 상인과 쌍계사 승려, 학생들, 여기에 영호남 주민들까지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 수만 300여 명 정도. 만세운동은 저녁 6시부터 자정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또 한 번의 만세운동이 준비됐습니다. 4월 11일 화개장터 주변에 면사무소 직원의 사직 권고문이 붙고 대한독립을 외치던 순간 일본 경찰에 의해 이정수, 이정철 지사 등 4명이 검거되면서 2차 만세운동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상인들이 다 같이 만세를 부른 곳으로. 화개장터 만세운동의 중심엔 이강렬 지사가 있었습니다. 효령대군의 후손인 이 지사는 태극기를 만들고 만세운동 참여를 독려하는 경문을 제작하는 등 1, 2차 화개장터 만세운동을 준비했습니다. 또 면사무소 직원의 사직 권고문을 직접 작성해 장터 주변에 붙였습니다. 2차 만세운동 당시 일본 경찰에 붙잡힌 이 지사는 8개월형을 선고받아 옥고를 치렀습니다. 농업이지만은 의협심이 강하고 그다음에 애국심이 대단하신 분이었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1996년 이강렬 지사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대통령 표창을 추서했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이 대우조선해양 경영권 인수 후보자로 확정됐습니다. KDB 산업은행은 삼성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 인수 제안 요청에 대해 참여 의사가 없다고 공식적으로 통보했다며 현대중공업을 인수 후보자로 확정하고 본 계약 체결을 위한 이사회 등 인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지부는 오늘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 불안 문제를 야기하는 대우조선 인수를 반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상남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복지와 일자리, 보건 서비스를 한자리에서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오는 4월부터 시범 실시합니다. 올해는 1단계로 읍면동 세 곳을 지정해 일자리를 비롯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간호사도 배치해 보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 일자리 수요가 높은 노년층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세 곳에 일자리 지원기관과 어르신센터를 배치해 복지시설에서 일자리와 치매 진단, 건강관리 등 보건 서비스를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해 시의 산업지도를 바꿔놓을 대동첨단산업단지가 다음 달 첫 삽을 뜹니다. 1조 1천억 원이 투입되는 대동첨단산단은 280만 제곱미터의 초대형 규모로 2021년 완공되면 400여 개 기업체가 입주해 연간 3조 3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해시는 착공과 동시에 이주단지와 진입도로 개설에 속도를 낼 예정이어서 침체된 지역 건설 경기에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창원지법 형사 1부는 미성년자 단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해극단 번자기 대표 50살 조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에 1심보다 무거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여성 단원 한 명을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1심 판결을 유지하면서도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였던 점을 고려해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혐의를 추가로 인정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창원시가 주차장 조성이 어려운 지역에 학교 부설 주차장 등을 활용하는 열린 주차장 개방 사업을 확대합니다. 이를 위해 의창구 창원 대산고와 경산고, 성산구 사파중, 반송중, 마산 합포구 마산 서중, 해운초, 마산 회원구 마산 제1구 호계초, 진해구 진해고, 진해 등기소를 포함해 25곳의 시설 개선을 한 뒤 시민들에게 개방합니다. 경남교육청이 초미세먼지 발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예정입니다. 경남교육청은 오늘 관련 설명회를 열어 경상남도에서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면 비상대책반을 꾸리고 차량 2부제 실시와 공사장 일정 단축, 휴업 권고 등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해시가 경남은행, 농협, 기술보증기금 등 6개 기관과 강소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기업 육성에 힘씁니다. 이번 협약으로 김해시는 1년에 10개씩 10년간 100개의 중소기업을 선정해 각각 5천만 원을 지원하고 은행은 1천억 원에 대해 최대 1.2%포인트의 대출금리를 우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김해시는 의생명과 조선, 자동차 등 김해형 강소기업을 육성해 지역경제 성장에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4.3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별로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창원시 성산구는 오는 15일 오후 2시 창원시 성산구 선관위 회의실에서, 통영 보성은 오는 18일 오후 2시 통영시 선관위 회의실에서 설명회가 열리며 후보 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신청서 작성 요령, 선거운동 방법과 선거 비용 보전 등이 안내될 예정입니다. 경상남도가 올해 슬레이트 지붕 2,910동을 처리하기로 하고 한 가구에 336만 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저소득층 578가구에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뿐 아니라 한 가구에 302만 원 한도로 지붕 개량비도 지원하며 신청은 시군 환경부서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하면 됩니다. 한편 도는 지난 2011년부터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시작해 지난해까지 540억 원의 예산을 들여 2만여 동을 철거했습니다.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한 달 앞두고 공명정책선거를 다짐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창녕군과 농협군 지부, 선관위가 공동 주관한 이번 대회는 창녕 지역 입후보자 19명이 참석해 상대 후보자에 대한 비방을 지향하고 정책 중심으로 청사진을 제시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